프로야구에서 홈런이 파울이 되고 아웃이 세이프로 번복되는 울고 웃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디오 판독 때문인데요. NC가 가장 판독 요청이 많았고 롯데는 최대 수혜 구단이었습니다. 정수영 아나운서가 취재했습니다. 우익수 손아섭이 던진 강한 송구로 이종욱이 홈에서 아웃됩니다. 하지만 느린 화면에서는 포수 장성우의 태그가 이종욱의 발보다 느립니다. 나성범의 퍼올린 타구는 우측 기둥을 맞고 홈런이 선언됩니다. 비디오 판독 결과 공이 기둥 밖 그물에 맞아 나성범은 멋쩍은 웃음을 짓습니다. 황재균의 홈런성 타구도 카메라에 예리한 눈을 피해가지 못해 2루타로 번복됐습니다. 프로야구 후반기에 확대 시행된 비디오 판독은 현재까지 이미 90차례. 이 중 38번이 번복되면서 번복률이 42%를 넘습니다. 합의 판정을 가장 많이 요구한 감독은 14차례의 AC 김경문 감독이었고 11차례를 요청한 롯데 김시진 감독은 7차례나 성공해 가장 큰 수혜자였습니다. 심판들에게는 껄끄러운 비디오 판독이 이제 외면할 수 없는 제2의 심판이 됐습니다. KNN 정수영입니다.